있다. 왜냐하면 남북이 경색이 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경색될 때는 장갈등 교수님은 굉장히 잠수라고 상태가 되고 이분이 사회를 보시면 굉장히 이 따뜻한 봄날이 왔다고 느낌이 딱 맞습니다. 사회 보시는 건 어제 연이어서 그 사회 보시는 거니까 남북이 그렇게 좋아하실 때 조심해서 스킵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장갈 사장님께서는 저는 국감 개발에 있는 중앙대학교에 캠도 하시고 제가 사실 즐겁게 있는데 사실 그냥 저게 축적받은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지금 현재 개성공단 지원자들의 자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했었는데 공장에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지난 올해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혁신무수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다 가서 한 20분 정도 됐는데 그 팀장이 북한 사람이더군요. 북한 근로자가 한 저한테 한 20분간 이 브리핑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말은 고객 제휴지라는 말을 10번 이상 쓴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북측 사람 많은가 물어봤더니 틀림없는 북한 주민, 주민등록증이 우리나라 주민이 아닌 사람이 그걸 보고 아하 지식 창조 사업이 북한에서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건 되게 아깝다. 그러니까 이걸 논문에 써가지고 이건 타격이 좋다고 이러면 안 돼서 아마 석상으로 끝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의 개성에서 보여지는 사례가 이제 한국은 지금 담임에서 하기 논문이 나오는 이런 단계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10년 흘렀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느꼈던 부분이다. 우리 전자주 교수님께서 가끔 주는 분을 좀 알아왔기 때문에 마이크 짧은 못 잡으니까 좀 아는 말을 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성공단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개성공단 사업자도 있지만은 아닌도 많거든요. 가장 큰 건 남북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기반 사업인데요. 서로 안 만나고 장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는 모형이 없이 남북경제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남북경제 공동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이나 대선이나 캠페인을 생각하시거나 그런 말하다가 못보는 분들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현재가 대한민국이 센 나라 아닙니까? 경제를 보면 제조업은 5위 미만이고 경쟁력이 우리가 못 만들면 의사 빼놓고 다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만들면 영국도 못 만듭니다. 경제 제조업이 5위 정도 되는 국가고 경제력 전체 비율은 2.55 2만 불 되는 나라에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입니다. 엄청 센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을 하지 않고 제가 주장한 게 우리나라는 4.85고 4만 불이 사는 8천만의 국가를 만들면 세계 5위에 들어갑니다. 사실 또 로마 지금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불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은 사고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방법이 뭐냐 8천만을 만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남북경제 공동체입니다. 통일되고 안 되는 건 다 문제예요. 통일 안 돼도 남북경제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왜 개성공단이 필요하냐 이게 딱 개성만들까 보지 마세요. 비즈니스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개성이라는 하나의 모델이 없이는 우리 국가가 8천만의 민족 국가가 4만 명을 만든 세계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성 사업자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꿈이 아닙니다. 왜? 저희들 천불에 우리 옛날에 2천만의 천불 되는 국가가 불과 10년 만에 2만 불에 5천만을 만들어냈거든요. 사회라는 친구가 저 춤추면 세계 도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80이라는 한국 세계 강국 전략의 일부가 남북경제공동체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첫 사불던 게 바로 개성공단이다. 여기서 우리 시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과 관계없다. 그래서 적응과 관계없는 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은행이나 던져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수익, 천안함 사태 때나 이 변대 포격이 말이죠. 폭탄이 흘러가지 않고 파주에 떨어졌다든가 여의도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주가 반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지난 우리가 그동안 했던 50년의 경제발전, 20년에 그냥 순식간에 까먹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걸 그냥 막기 위해서 개성공단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왜 개성공단이 문을 안 닫았을까요? 천안함 사태 나고 오이사가 벌어졌는데도 개성은 문을 안 닫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필요했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현재 개성에 몇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까? 5만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회는 개기식에다 포커스만 주지 마시고 거기에 5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오늘도 일하고 그날 저녁에 가면은 트레이닝 빨고 북한 여성들이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5만 명이. 그럼 여러분 5만 명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합니까? 1인당 4인 가구로 치면은 현재 북한에 우리 월급 받은, 우리 기업부터 월급 받는 월급쟁이 가족이 2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개성 시민보다 많습니다. 인구가요. 이게 지난 10년간의 개성의 역사예요. 거기서 이야기할 때 뭐가 있습니까? 기업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124번 중에 하나야. 그러나, 북한에 20만 명의 우리가 미사일 탄주로 별일이 다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2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우리가 불급증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말고 여러분만 고통하세요. 몇 명이죠? 200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00만이에요. 200만 되려면요, 50만 명만 우리한테 일분이 생기면 됩니다. 전체 개성보다 10개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월급쟁이가 500만이 되는데 당장 못 칩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말하는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노스크랜 임팩트, 북한의 임팩트를 막아주는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갖다가 바로 초범도 위해서 생각하시면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국가 브랜드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어렵습니다만 우리 제가 이제 인천 투자 설명을 낸 적이 있어요. 인천 송도 투자 설명회를 우리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하니까 전부 웃습니다. 왜? 바로 60마일 북쪽에 비무장지대에 있는데 어디 미친놈이 송도에다 투자합니까? 장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투자하겠어요? 전쟁 터지는 60마일 북한에 있는데 남쪽에다가 이야기 안 됐어요. 그러나 개성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위험지대가 아니라 남북이 별로 안 다는 그 사실 때문에 송도에 투자할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개성의 의미를 너무 좁게 보지 말자. 이건 국민들 모두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독립부서관도 아니고 개성사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족의 경제라는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엑스토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지금 이 개성의 파산 결정도 뭐냐? 시장경제의 묘목부장입니다. 개성도에서 키우는 인력들이 북한 인력들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중 황금평이 가고 가서 거기서 뭘 하느냐? 바로 중국 사람들과의 군주할 때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좀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통일이 되든 통일이 안 되든 북한은 개발하겠죠. 그 개발의 인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본 치하에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 개발에 참여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일 생각했습니다만은 잘 어쨌든 시장 경제의 인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지천들 보자. 지금 당장 평가하는 분들은 뭐 수익이 얼마나 아니냐? 수익이 안 나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정도 지원 못할 게 적다, 규모도 아니고, 제가 중요한 건 124개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5이사 조치도로 끊어지지 않고 사업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5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아직도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제화 재단이 어떻게든 아니면 개성전단 같은 것이 한 10개 정도가 퍼져나가서 아마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가 왜 이러냐 그러냐. 개성전단이 들어서고 6개월에 제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박연폭포, 관광 쪽에 있어가지고 박연폭포 들어갔다가 개성 시내에 들어갔는데 6개월 됐을 때입니다. 자동차가 한 4시간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여자분이 좀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생김이 달라요. 개성 시민들하고. 이 사람은 저는 조성현인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닙니다. 6개월만 얼굴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왜? 소파에 먹고 소고기 먹고 집에 갈 때 샤워하면 여자들 얼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얼굴이 달라진 사람이 집에 가서 얼마나 얘기 많이 했겠습니까? 그걸 저는 그런 것이 10년 전에 10년간 지속됐다면 18년 북한에 준 영향은 우리 상상을 초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합니다만 그런 비경제적인 걸 같이 평가해야지 이렇게 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앞으로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이 되면 개성공단은 이제 더 이상 개성공단이라기보다도 남북산업공단의 시범사업으로 살려드릴 겁니다. 현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 지위와 역할을 격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공단들, 땅공단을 들어갈 때 그 관리위원회와 북한이 그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의 아주 고위 레벨과 협의할 수 있는 협의 기구가 만들게 되면 남북 채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치 그걸 보고 있거든요. 분쟁 해결도 할 수 있고 제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받으러 가는 제안은 뭐 신정부 어떤 제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갖고 있는 이 북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에 역할을 올려주고 채널들 총추함이 아니라 필요하면 저 제시세대라고 연결할 수 있는 올려주고 그다음에 지위도 좀 더 제도적으로 강화시켜가지고 여기에서 화장실 풀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면 개성공단이 통해서 우리가 공간들이 확산되고 남북 경제 결과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